자, 이제 태백편이에요. 태백편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죠? 한번 보시죠. 자왈 태백은 기 가위 지덕야 이의로다. 이 공자님이 칭찬을 잘안 하셨어. 확실한 칭찬거리가 있는 사람한테만 칭찬을 했어요. 근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기 가위 지덕야 이의로다. 태백이라는 사람은 그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만 하다. 덕이 아주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만 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어. 그리고 그 뒤에 이유를 달았어요. 삼이천하양호대. 세 번이나, 삼은 세 번이에요. 세 번이나 천하로서 양보를 했으되, 양보를 했으되, 민무득이 칭언이온녀. 백성들은 무득이 칭언. 뭐를 이렇게 꼬집어서, 뭐 내용을 잡아서, 응? 칭찬할 수가 없었도다.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지. 태백의 훌륭한 점을. 그렇게 깊숙이 양보를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참으로 양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태백은 주 태왕지 장자라. 그럼 여기 태백이라는 사람 누군가? 우리 이런 거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3대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3대. 3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를 3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 3대 중에서 주나라에 해당되는 주나라 태왕의 큰아들이었다 이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태백은 주 태왕지 장자라. 큰 대자라고 써놓고 음태라고 써있지요. 그래서 태라고 읽습니다. 주나라 태왕의 장자라. 장자 밑에 상성 하동 이렇게 써있지. 이럴 때 장자는 큰아들 장자예요. 맏아들 장자예요. 긴 장자도 있고 어른 장자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장자가 큰아들 장자예요. 그러니까 태백이라는 사람은 주나라 태왕의 큰아들이었다 이거죠. 지덕은 지극한 덕이라고 하는 지덕이라는 것은 위 덕지 지극이 무이 부가자야라. 이르되 덕의 지극함이 무이 부가자. 부는 다시 부자지요. 다시 더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지. 우리 남극, 북극 그러잖아. 끝에 가서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내려가면 더한 발짝 더 걸으면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덕지 지극이 무이 부가자이라. 덕의 지극한 지경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할수 없는 경지다 이거지. 삼량은 세번 양보했다라고 하는 삼량은 위 고순자라. 이르되 고자는 참으로 고자예요. 참으로 손은 이게 겸손하다, 양보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양보를 한 것이다 이거죠. 세 번씩이나 사양을 했으니까. 무득이 칭은 이제 무득이 칭언이온녀 그랬잖아요. 무득이 칭이라는 것은 기손이 은미하여 그 겸손한 것이 은미하여. 은자는 숨길 은자고 미는 미세하다, 작다 그런 뜻이니까 조금도 겉으로 드러남이 없이 하는 거지. 은미에서 무적각였냐라. 적자는 자취적자잖아. 그러니까 흔적을 각연 볼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거지. 응?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공자님 같은 분이니까 어저께 말했지만 천지의 이치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 그분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여기서 칭찬하라고 하신 거지. 개 태왕 삼자에 이 개자는 대개 아마도 이렇게 해놓을 때 쓰는 말이에요. 대개 태왕 삼자에
태왕이 아들 셋을 둠에 장은 태백이요. 큰아들 장자를 했지 아까? 하동이 됐으니 장자가 큰아들 장자예요. 큰아들은 태백이고 차는 중옹이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중옹이요. 여기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지요. 백중숙계 그럴 때 여기 백자는 사람 인변의 흰백자 큰 아들 백자고 맏아들 중자는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 쓴 거지 숙자는 그 아제비 숙자 쓸 때 아저씨 숙자 그리고 계자는 막내 계자야 계절할 때 계자 그래서 백중숙계 이렇게 말하는데 가운데는 나가 있지 나 그래서 백중아숙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열을 매기는 거 보이시죠? 태백이요 차는 중옹이요 둘째 아들은 중옹이라는 사람이고 차는 계력이니 그 다음은 계력이니 즉 막내는 계력이었으니 태왕지시에 태왕 때에 상도 침쇠이 상나라의 도가 침쇠 침쇠라는 말은 점점 침자예요 점점 쇠퇴하여서 응? 점점 쇠퇴기를 맞이해서 쇠퇴기를 맞이하면서 주일 강대하고 반면에 상나라가 이게 은나라거든 하은주할 때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상나라는 점점 쇠퇴하면서 주나라는 그지 주나라는 날로 강대해지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실제 이때까지는 주나라가 천자가 아니고 그냥 제후였던 주라는 나라야 조그만 나라. 근데 여기가 이제 중국 전역을 차지하는 주나라로 발돋움하는 그런 찬스야. 찰나야. 계력이 우 생자 창하여 그 막내 아들이었던 계력이 또 아들 창을 낳아서 여기 창이 사람 이름이에요. 문왕의 이름이야. 또 아들인 창을 낳아서 유 성덕하니 낳고 보니까 성인의 덕을 가지고 태어났더라 이거지 문왕이. 창이라는 분이 태왕이 인유 전상지지이 태백이 부종이어를 그런데 태왕이 인유 전상지지 이 전자는 갉아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즉 상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을 그런 뜻이 있는데에도 다시 말하면 태왕이 서서히 그 무너져가는 은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는 거지 그지? 챙겨갖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큰아들이었던 태백이 부종이어를 태백이 그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거늘 그럼 이제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자식한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잖아 태왕이 수욕 전위 계력하야 이급창하니 그래서 태왕이 판단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태왕이 숫자는 드디어 숫자예요. 드디어 욕 전위 계력하야 여기 위자는 왕위지 왕의 자리 왕위를 계력에게 전해주어서 이 급창하니 저 창 성인의 덕을 타고난 창에게까지 미쳐주고자 하시니 태왕 입장에서는 손자잖아, 그지? 손자가 성인의 덕을 타고났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큰아들이 아닌 막내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그 자리를 넘겨줘서, 그 다음에 그 성인의 작품을 타고난 문왕까지 넘겨주려고 했었단 말이지. 그러자 태백이 지지하고, 큰아들이었던 태백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즉 여중웅으로 도지 형만하니 곧바로 즉자지요 곧바로 여중웅으로 중웅은 둘째 아들이었잖아 자기 동생과 함께 여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됐죠 도지 형만하니 도는 도망가다 도피하다 그런 뜻이니까 형만으로
도주를 하니. 형만은 지금 말하면 한 초나라쯤 될 거야, 그지? 이 형자가 그 가시형자지만은 그런 뜻이고, 만자도 오랑캐 만자니까 남만, 북적, 서융, 동이. 들어봤어요? 그걸 사이라고 그래. 네 오랑캐라고 하는데, 동쪽으로는 동이, 서쪽은 서융, 남만, 남쪽은 만, 북쪽은 융, 아니 북쪽은 북적. 그래서 형만이니까 남쪽 지방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지. 어시에 태왕이 내 입 계력하여 전국하고, 이렇게 되자 태왕이 계력을 세워서 전국하고 나라를 전해주고, 지 창이 삼분 천하에 유기하니 창에게 이르러서, 창이라는 사람한테 이르러서 삼분 천하에 유기하니, 중국 전역을 세 갈래로 나눠서 3등분을 했을 때 3등분 중에서 유기, 이 창이 3분의 2를 차지했어. 그냥 차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 문왕이 훌륭하다고 해서 다 그냥 찾아가서 우리도 챙겨주십시오, 우리도 거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랬으니 시위 문왕이라. 그때서 이분이 바로 문왕이 되었다. 문왕이라는 임금이 바로 창이라는 사람이거든. 문왕이 붕하고, 그렇게 해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문왕은 그때까지도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상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라는 임금한테 가서 섬겼어. 폭군이었던 주. 그러자 문왕이 붕하고, 그 문왕이 돌아가시고, 천자가 죽는 것을 붕이라 그래요. 산 밑에 벚붕자 아니라 산이 무너진 같은 그런 큰 사건이라 이거지. 자, 발이 입하야. 이 필발자가 무왕의 이름이야. 그 아들 발이 입하여 왕위에 서서 수 극상이 유천하하니, 드디어 극자는 이기다 그런 뜻이죠. 상나라를 이기고서 유천하하니, 천하를 차지하니 시위 무왕이라. 이분이 바로 무왕이 된다 이거죠. 무왕이 부이 태백지 덕으로, 이럴 때 부자는 그 제방변에 도울 부자 썼지요. 이런 때는 어조사 부자야. 남편 부자가 아니라 그냥 무릇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릇 이 태백지 덕으로, 즉 태백의 덕으로써 당 상주지 제야. 상나라와 주나라의 제자는 이게 나라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야. 예, 교차되는 시점을 당하여 고조기 조제후 유천하의 연을. 참으로 조기 조제후, 이 조자 밑에 삼수변에 쓴 조자를 써서 조수조자인데, 이런 때는 조회를 받다. 천자가 제후도를 모아놓고 조회를 하는 걸 할 때는 조자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조회받을 조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후들의 조회를 받고 유천하의 연을,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거늘 내기 불취 이에 버리고서, 버릴 기차죠? 버리고 취하지 않으면 않았고, 그런 좋은 자리를 취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고, 우 민기 적언즉, 또 그 흔적을 민자는 숨긴다. 사실은 물속에 빠져, 물 위에다가 물을 넣어서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그게 민자야. 다 민몰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 없애버렸은즉 기 덕지 지극이 위 여하제야. 그 덕의 지극한 것이 위 여하제 어떠함이 되겠는가. 개 기심은 대개 그 마음은, 그 태백의 그 마음은 즉 이제 고마지심이 사지난처 유 심원자하니, 곧
이제 고마지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백이 숙제를 말해요. 이제가 거기 이해됐어요? 즉 이제 고마지심이 사지난처 유심원자하니 백이와 숙제가 고 말하는 것은 말을 붙잡고 그 이게 뭐냐면 문왕이 돌아가시고 무왕이 자기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낸 채그 위패를 앞에다가 싣고 말에다 싣고 그리고 상나라를 쳐 없애려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야. 그때 그 신하였던 백이숙제가 그 말고삐를 무왕이 타는 그 말고삐를 붙잡고 땅을 두드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도 치르지 않은 채 전쟁을 하는 것이 효심입니까?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이 그것이 의리입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간했거든. 그게 바로 이제 고마지심이야. 백이와 숙제가 말고삐를 붙잡고 땅을 두드리면서 했던 그런 마음이야. 그러면서도 사지난처 유심원자하니. 그런데도 사지, 일의 난처한테 처자는 상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 처자는 처리할 처자야. 그럼 어떻게 돼?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어려운 것이 유심원자하니. 그 백이숙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으니. 뭔가요? 백이숙제는 임금과 신하 간에 만났어. 임금과 신하 간에는 뭐가 문제냐면 의리가 주장이야. 의리. 의로서 만나는 거야. 또한 나하고 그대들하고 만난 것도 의가 만난 거야. 의로 만난 거야. 의가 아니면 갈라 쓰는 거야, 우리는. 그러나 여기는 누구예요? 태왕하고 계륵하고 중후하고는 형제지간이고 태왕하고는 부자지간이잖아. 부모와 자식은 뗄래 뗄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거는 의의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혈연으로 만나는 거야. 인연으로 만나는 거야. 그러니 의는 의가 안 맞으면 서로 갈라서서 가면 그만이야. 그러나 혈연은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태백의 마음 씀씀이는 백이숙제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하지만 일을 처리할 때의 그 어려움은 백이숙제보다도 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다 이거지. 의 부자지 탄식이 찬미지하라.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는 데죠. 공자님의 탄식이 공자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찬지미지야. 찬자는 칭찬할 찬자고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야. 그러니까 칭찬을 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심이 마땅할 의자 맨 앞에 마땅하도다. 태백 부종은 사현 춘추전 아니라. 태백이 그 아버지 태백이 그죠? 태왕의 뜻을 쫓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은 사현 춘추전 아니라.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거든. 공자님이 쓰신 그 춘추전에 보인다 이거지. 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쭉 해석을 해볼까요? 자왈 태백은 기 갑이 지덕이야 이의로다. 태백이라는 분은 그 지덕이라고 이를만 하구나. 삼이 천하 양후대 세 번씩이나 천하를 가지고서 양보를 했으되 민부득이 칭언이오냐.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잡아서 칭찬할 수가 없었구나. 태백은 주 태왕지 장자라. 태백이라는 분은 주나라 태왕의 장자였다. 지덕은 위 덕지지극이 무위 부가자여라. 지덕이라는 말은 덕이 지극해서 거기다가 뭐 더해서 더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지덕이라 했다. 삼량은 위 고순야라. 삼량이라는 것은 참으로 양보하는 것, 참으로 겸손한 것을 말한다. 무득이칭은
의도 일컬을 수가 없다라는 말은 기손이 은미하여 그 겸손한 것이 은미에서 무적하겠냐라. 그 흔적을 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거다. 개 태왕 삼자의 장은 태백이요. 대개 태왕의 세 아들 중에 큰아들은 태백이었고 둘째 아들은 중웅이었고 셋째는 계력이었는데 태왕지시의 태왕의 때에는 상도 침쇄의 주일 강대하고 상나라 은나라의 토는 점차로 쇠퇴하면서 주나라는 날로 강대해지고 있었고 계력이 우생자 창하여 유성덕하니 계력이 또 아들 창을 낳아서 성스러운 덕을 가지고 있었으니 태왕이 인유 전상지지의 태백이 부중열을 그런데 태왕이 그걸 인해서 분명히 내 자손을 위해서 그지 그걸 인해서 상나라를 갉아먹을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태백이 쫓지 않거늘 태왕이 수욕 전위 계력하여 이 급창하니 태왕이 드디어 그 왕위의 자리를 계력에게 전해서 그 창한테까지 미쳐주고자 했었다. 그러니 태백이 지지하고 태백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즉 여중웅으로 도지 형만하니 곧 자기 동생인 중웅과 함께 형만 지방으로 도망을 가니 어시에 태왕이 내 입 계력하여 이에 태왕이 계력을 세워서 전국하고 나라를 전수하고 지 창이 3분 천하의 창에 이르러서 천하가 3덩어리로 나눠짐에 유기이하니 그 두 가지를 차지했으니 시위문왕이라 이분이 바로 문왕이었다. 문왕이 붕하고 문왕이 돌아가시고 자 발이 입하여 그 아들 발이 서서 왕위에 서서 수 극상이 유천하하니 드디어 상나라를 이기고서 천하를 차지했으니 시비 무왕이라 이분이 바로 무왕이 된다 이거죠. 부이 태백지 덕으로 무릇 태백의 덕으로서 당 상주지 제하야 상나라와 주나라가 바뀌는 그런 즈음을 당하여서 고 조기 조제후 유천하의하를 참으로 제후들의 조회를 받고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거늘 내기 불치 기 민기 적언즉 곧 그것들을 버리고 취하지 않았고 또 그 자취마저 없애버렸은즉 그 덕지 지극이 그 덕의 지극함이 위여하제와 어떠함이 되겠는가 개 기심은 즉 고 이제 고마지심이 아마도 그 마음은 곧 백이숙제가 말을 두드렸던 그런 말 말고삐를 잡고 가지 말라고 전쟁하러 나가지 말라고 간했던 그 마음과 같으되 사지난처 유심은 자하니 일을 처리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그들보다도 더 심한 것이 있었으니 의 부자지 탄식이 찬미지하라 공자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기신 것이 마땅하도다. 태백 부종은 사현 춘추전하니라. 태백이 따르지 않았던 그 일은 춘추전에 보이더라 이거지. 읽어갈게요. 제발 태백은 기가위지덕야 이의루다 삼이천하양후대 민부득이 징언이온념 태백은 주태왕지장자라 지덕은 위덕 지지극이 무이부가자야람 삼양은 위고손야라
무득이 칭은 기손이 은미하야 무적하견야람. 개태왕 삼자의 장은 태백이요 차는 중옹이요 차는 계력이니 태왕지시에 상도 침쇄이 주일 강대하고 계력이 우생자 창하야 유성덕하님 태왕이 인유 전상지지 태백이 부종이여는 태왕이 수욕 전위 계력하야 이급 창하님 태백이 지지하고 즉여 중옹으로 토지형만하님 어시의 태왕이 내립 계력하야 전국하고 지창이 삼분 천하에 유기하님 시위문왕이람 문왕이 붕하고 자발이 입하야 수극상이 유천하님 시위 무왕이람 부이 태백지 덕으로 당상 주지 제하얌 고 초기 초제 후 유천하의연을 내기 불취 오민기 적언즉 기덕지지극이 위여하제야 개기심은 즉 이제 고마지심이 사지난처의 유심원자님 의 부자지탄식이 찬비지야람 태백부종은 사현춘추전하니라.